네, 안녕하십니까. 프림 마스터피터 조수입니다. 저 이번에 2014년 골프페어쇼는 저 혼자 왔습니다. 직원이 양식장에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골프페어쇼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2014년 올해로 48주년을 맞은 재팬 골프쇼. 제가 이제 새롭고 신기한 제품이 있으면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신상품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NS프로 니폰샤프트사 부스에 왔습니다. 여기 니폰샤프트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제로스 세븐 샤프트를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로스 세븐은 NS프로 750보다도 훨씬 가볍게 디자인되고 이제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쓰기 싫어하시고 스틸을 추구하는데 보다 좀 부드러운 스틸, 그리고 그라파이트 같은 느낌을 전달하는 샤프트입니다. 잠시 소개시켜드리면은 여기 이제 제로스 세븐 샤프트입니다. 이게 제로스 세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데 기본적으로 가볍게 나오는 디자인이 아니고 저희가 스펙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70g대는 R2가 73.5g, 레귤러가 74g, S가 77.5g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판매를 해봐도 기존 거보다 상당히 부드럽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정말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써야 되겠다 그렇지만 쓰기 싫다 이러신 분들한테 저희도 판매를 보니까 만족도가 뛰어나고요. 근데 부드럽습니다. 여지까지 나온 스틸 샤프트는 초경량이며 가장 부드러운 성질을 보여주나 방향성 라이트하지만은 이제 방향성도 좋은 그런 계열의 샤프트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NS프로 모더스 샤프트입니다. 이제 모더스가 이제 투어 120 시리즈하고 130, 120에 130g까지 나왔는데 올해 130까지 나왔고요. 지금 저기에 보면은 레지오 포뮬라라는 M 버전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샤프트는 국내에서 워낙 인기가 많고 이제 아이언 샤프트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뭐 드라이버 샤프트도 그렇다 하시더라도 아이언 샤프트 역시 니폰입니다. 다음 곳으로 넘어가겠습니다.